여기에 보면은 이제 4장 미래 직업은 어떻게 바뀔 것이냐. 진짜 궁금하죠. 예, 이게 이제 101페이지부터 127페이지까지 26페이지 동안 자세히 설명이 돼 있어요. 116페이지에 보면 이제 대기업이 사라진다라는 말 있죠. 그렇죠. 그래서 대기업에서 일자리가 사라지는 대신에 창의적인 인재들이 3, 4명이 모여가지고 새로운 물건을 개발하면 이 기업들이 옛날처럼 공채로 사람을 뽑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미 만들어 놓은 솔루션을 고액에 사가는 방식으로 인재 채용의 패턴이 바뀔 것이다 라는 얘기가 여기 나오는 거죠. Abe's Market.com, The Waze App이나 마이크로소프트의 Kinect는 마치 서양인이 그들 자신을 위해 만든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중에 2013년 구글이 이 회사를 10억 달러, 1조 2천억 원에 샀다는 거예요. 예. 구글이 이 회사를. 그래서 여기서 한국 청년들이 주목해야 될 건 뭐냐면 이스라엘의 성공은 시장 문화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배경으로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기업가가 넘쳐나는 나라가 되었다. IBM, 인텔,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애플, 모토로라 같은 기업들에게 유능한 인재 금광이 되었다. 이 기업들은 모두 이스라엘의 연구개발센터를 세웠다. 그러나 컴퓨터 프로세서에서부터 쇼핑 웹사이트에 이르는 수많은 소비자 테크놀로지가 이스라엘에서 설계되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또 다른 이제 세상이 열린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눈을 떠야 된다는 얘기죠. 세상을 뜨고 그렇지. 괜히 사람 쓰지 않는 대기업 앞에 가서 줄 서지 말고 그렇지. 돈이 있고 사람을 쓰고 있는 쪽으로 가야 기회가 있고 미래가 밝다는 거죠. 네. 사실 창업만 잘하면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있어요. 그렇잖아요. 누구나 성공을 하면. 예. 근데 자칫 잘못하면 무조건 창업만 하면 성공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스라엘은 어릴 적부터 상술이나 비즈니스에 그렇죠. 관한 교육을 문화적으로 굉장히 혜택을 많이 받고 교육을 시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성공 사례가 꼭 우리나라 성공 사례가 될 수는 없거든요. 이제 필요하다고요. 문화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뭐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정책 전문가도 아니고요. 과학자도 아니고 제가 단지 이 책을 청소년들한테 특히 청소년들한테 권하는 이유는 다르게 생각하자. 불안의 반대말은 안정이 아니에요. 불안의 반대말은 액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떨고 있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내가 미래를 위해서 뭔가를 하고 있다는 기분인 거죠. 그래서 당장 내가 미래가 불안하다라고 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위안되는 책 읽는 것도 좋지만 당장 나가서 뭐라도 하는 것이 더 좋다.